샬롬, 바라크. 2022년 9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만일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마음대로 부립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주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EM에서 여백이 있었습니다. 여백이 끝난 다음 나와서 유튜브에 올라온 예언 클리닉에서 방언, 기도, 회를 한 것을 들으며 조금 같이 방언을 하다가 하였고, 또한 동역하시는 분과 영적 소통을 가졌는데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더군요. 그래서 아침에 후아유를 찍지 못하고 출근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 말에 실수가 많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사람의 혀도 몸이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큰 손해를 가져옵니다. 작은 불씨가 큰 숲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혀는 불과 같고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습니다. 혀는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애를 불태우며 끝내는 혀그 자체도 지옥불에 타고 맙니다. 그러나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이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한 칭찬하기도 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샘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사람들을 지었고 사람들에게 다스리며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혀로, 이 새치밖에 안 되는 이 혀로 참 살인도 하고 또한 온갖 악을 품어내며 뱀처럼 살기도 합니다. 강교하게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고 또한 기도도 하며 이 입으로 찬송도 불러 올립니다. 주님, 참이 세상에서 이 혀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습니다. 주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주님, 순결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너그럽고 양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를 맺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평화의 씨를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혀를 다스리면 온전한,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 완전하지는 않지만 혀를 다스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담고 이 혀에 찬송을 담으며 이 혀에서 저주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라크.